면접관이 여러분들이 합격 불합격 시킬 때 주는 점수는 딱 세 가지입니다. 바로 0점, 50점, 그리고 100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이 면접관이 주는 그 채점 점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일정한 채점표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면접 결과를 점수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양식은 다르겠지만 A등급에서 C등급, 뭐 1점부터 5점, 1점부터 10점, 뭐 이렇게 다양한 양식 그리고 다양한 채점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복잡한 것들은 조금 거두절미하고 제가 좀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격 불합격으로 나뉘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일단 항공사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 면접에서 받게 되는 평가와 점수거든요. 물론 이력서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학점과 영어 성적에 따라서 자기소개에서 채점에 따라서 받게 되는 점수, 즉 서류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점수 차이는 굉장히 미미해요. 하지만 면접에서는 점수 차이가 5점, 10점, 20점, 30점, 50점 이렇게 큰 격차로 나기 때문에 면접을 정말 잘 못 봐버리면 내가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을 하는 결과가 나고요. 내가 면접을 정말 잘 본다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그걸 뛰어넘고 합격까지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요, 여러분들 현장 면접에서 점수는 50점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외모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서비스인에 어울리기도 하고 뭐 엄청 이미지가 좋고 예쁘다면 뭐 50점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50점으로 조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동일한 점수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과 목소리, 첫인상을 통해서 이제 50점에서 60점으로 갈지 40점으로 갈지 어느 정도 갈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있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변 속에서 이력서 안에 어필하고 싶은 것들이 실제 답변 내용 컨텐츠로 어필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면접관이 이력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강점들, 포인트들, 특별한 경력과 경험을 보게 되기도 할 거예요. 이때 인지를 해서 아, 이 친구가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해서 점수가 50점, 60점, 70점으로 올라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면접 질문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걸 했구나, 이런 걸 잘하겠구나 라는 확신까지 들면서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이 경력이 굉장히 호감적이라서 60점으로 점수가 올라갔는데 면접 답변을 못하게 되거나 망쳐버렸거나 동문서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40점, 30점, 20점으로 이 점수가 깎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얼마나 자기 어필을 잘하고 가식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진실되게 인간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객실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잘할 수 있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으며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다채롭게 표현을 하고 증명해내고 전달시키고 이해까지 하고 설득까지 시켰을 때 면접관의 마음은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뽑고 싶은 마음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을 막상 이미지는 괜찮아서 60, 70, 경력도 괜찮아서 호감적인 점수를 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면접을 하면 할수록 표정이나 목소리, 말투, 답변의 내용이 형식적이고 형편없고 인간적이지 못하고 그저 AI 같다면 점수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채점표에는 A, B, C 등급 뭐 1점부터 5점까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뽑고 싶은 사람에게는 점수를 상향으로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탈락시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점수를 하향으로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긴가민가 그냥 별 마음이 생기지 않는 좀 애매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 나쁜 거, 상향, 하향을 섞어서 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향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게 되어야만 최종 합격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장 면접에서 면접관의 마음을 얼마나 중립의 입장에서 나의 나에게 이 상향되게, 나에게 이끌리게 이 점수를 상향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추출된 점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서류 점수랑 합해져서 아마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등수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20명을 뽑는다고 하면 20명에겐 최종 합격 연락을 줄 거고요. 그리고 뭐 5명에서 10명 정도는 예비 합격을 지정해둘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퇴사자가 나와
나와서 그 인원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면 21등, 22등, 23등 이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연락해서 합류하겠냐라는 그 확답 문의 추합 연락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내가 단순히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면접관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고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들고 싶게끔, 혹은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사가 월급을 주더라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고 싶도록,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장이라고 말하기엔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강점과 PR, 어필 포인트들을 좀 잘 정리해두고 면접에서 적절하게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임무이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을 정말 잘해서 제가 수업에서 제 마음이 움직여지는 친구는 그 친구가 나이가 많든 키가 작든 뭐 부족한 점,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고 실제 그 친구들이 바로 합격하기도 하고 시행착오 끝에 최종 합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100점짜리 점수로 내가 현장에서 뒤바꿀 수 있는 그 실력과 매력을 스스로 쌓아나가서 면접장에서 틀림없는 합격 결과로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어떤 면접에 대한 과정들, 실력을 좀 되돌아보고 개발시키고 향상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100점 만점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